부산의 한 술집에서 할머니 사장에게 여자라고 차별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라고 숟가락 안 주던 술집 부산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성 A씨는 최근 불거진 칼국수 가게 남녀차별 논란을 언급하며 대략 7, 8년 전 부산에서 당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떠올랐다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전했는데요. 당일 A씨는 회사 남자 직원 2명과 함께 회식을 하기 위해 남자 직원이 추천한 술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해당 술집은 할머니가 사장으로 계시며 골목길에 있는 낡은 가게였다는데요. 당시 A씨와 일행은 대하 소금구이를 주문해 먹다가 간장계란밥 한 개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숟가락을 두 개만 줬다는데요. A씨가 숟가락을 하나 더 달라고 요청하자 사장은 그게 뭐 먹을 게 있다고 세 명이서 먹냐, 남자들만 먹어라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그런 게 어디 있냐, 사람이 세 명이면 숟가락을 세 개 주셔야 한다, 여자라고 안 주는 게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런데도 사장은 몇 입 되지도 않는 걸 뭘 나눠 먹냐, 그냥 둘이서 먹어라 라며 끝까지 숟가락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열받아서 일어나서 쫓아가려는데 남자 직원들이 말렸다. 저 할머니 꼴 보기 싫으니까 너희도 먹지 말라 하고 저 혼자 억지로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먹고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번 다시 가지도 않을 곳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난다며 손님이 가득 찬 테이블 여섯 곳에 여자는 나 혼자더라, 남자 손님만 있던 이유를 알겠더라 라고 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차라리 입구에 여자 출입 금지, 남성 전용이라고 써 붙여놓고 장사하든가 다시 생각해봐도 용서가 안 된다며 분노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직도 남녀차별 정서가 남아있다니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